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어디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그렇죠. 주민센터.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주택임대차와 차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항 요건도 어떻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한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할수 있죠? 예,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아니면 혼자서? 아니면 임대인하고 손잡고 가서 어떤 거요? 혼자서 되는 거야 이게. 예, 단독으로 할수 있어. 단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들어갔던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실제로 해놓는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임대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그랬어요? 너, 나 보증금 언제까지 해줘? 안 해주면 나 임차권 등기 할 거야. 왜? 혼자서도 되니까. 그리고 나 거기서 들어간 돈 너한테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임대인을 어떻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사람,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 들어오려고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너돈 해줄래? 내가 임차권 등기 해놓고 떠날까? 요렇게 임대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상가 건물 임대차, 임차 기간이 만료됐어.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 시. 그때는 차임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집을 해야 돼. 어째서 쓰니까. 예. 과실이죠. 그래서 줘야 된다. 그 다음, 5번, 상가 건물 임차인 3기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어. 그러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거절권. 그 다음에 10번, 틀린 거. 자, 답은 2번인데요. 2번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그리고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끝났다. 왜? 여러분도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 잠깐 뺐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집어넣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대항력권의 문제예요. 대항 확정일자가 아닙니다. 이거 대항력권의 문제거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항력권은 계속 존속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죠. 여러분들 9번에 1번을 알면 10번에 2번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배치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걸 구별을 못해요. 그 폐업 신고하고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다면은 이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줄 알아. 꼭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확정일자를 대시 받는 거, 확정일자는 뭐 갖고 와서 받는데? 임대차 계약서 아니야.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이니까 대항력권이에요. 대항력권은요, 계속 보유해야만 대항력이 존속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번 답입니다. 3번. 월차임으로 전환해요. 주택임대차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 근데 얘는 아직 안 바뀌었어. 그래서 기준금리 곱하기 4.5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엔. 그거하고, 뭐, 1할 2푼.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쪽. 그거죠. 그래서,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해서 낮은 쪽이다. 해서 3번 맞습니다. 4번. 상가 건물 임차인 3기 연체야. 그러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5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예, 그게 무슨 얘기를 하랬어요?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최우선 변제권. 그렇죠.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은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대항 요건이 앞에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대여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상가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뭐 했대요? 등기는 그 다음 날이야. 그날부터야. 그렇죠. 그 다음 날이라니. 등기가. 민법을 무시해도.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의 경우는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는.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으면 되니까.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저런 거 있잖아. 개척교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돼, 안 돼? 사업자 등록을 못 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법에 의해서 등기해서,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을 인정받는 거죠. 예.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OX? 이건 X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동시이행관계의 문제로서요. 이게 O예요? X죠. 맞죠.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건 그거죠. 임차 보증금과 건물의 인도는 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왜죠? 건물을 이미 넘겼잖아. 건물 비워놓고 임차권 등기만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동시행관계에 놓이는 건 뭐였어요? 보증금 반환해주는 거하고 건물 넘기는 게 동시이행 관계였잖아. 근데 이미 건물 어때? 건물 비워놓고 임차권 등기하고 떠났잖아. 건물은 어떻게 했다 이미? 넘긴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뭐다? 선이행 의무야.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그때 비로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걸 말소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문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의 문제에 있어서 배당금 받는 거하고 집 주는 거 무슨 관계? 예? 배당금 주는 거하고 저기는 집을 비워주는 거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야. 근데 사실적으로는 동시행 관계라 그랬어요. 아니면 배당금 먼저 받게 된다. 왜냐면은 집 비워주고서 배당금 받기에는 얼루가 배당금 없는데.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를 미리 받고 사실 집에는 어떡하고 살면서 명도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가서 배당금 받은 다음에 언제까지 빌려서 집을 비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가 배당금 받는 게 선이행처럼 다르지만 법논리적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 뭐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죠?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과 집을 비워주는 건 무슨 관계에 놓여 있다?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요게 이제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안 줄 적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못 한다.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단, 임차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를 한다, 아니면 집행권으로 바꿔서 한다. 즉, 임의경매요? 강제경매요? 강제경매죠. 그때 경매 신청, 임차인의 경매 신청은 그 집에 살면서 해야 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집 비워주고 경매 신청해야 돼. 예? 그래요. 민법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 동시행 관계 문제로서 민법에서도 잘 다뤄지는 거죠. 예, 이 관계 이렇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 일단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그 유효함 주장 못한다, 한다.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 4번. 묵시적 갱신되었어.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야. 당연히 1년이야. 기간 끝난 날로부터 1년이지. 어떻게 안 날로부터 1년이야. 예, 다 틀렸어요. 답은 뭐겠어?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간이 5년인 거요. 전에 있었던 임차인 기간까지 합쳐서 5년인 거요. 합쳐서 5년이야.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5번인데요. 자, 보증금 전액 변제가 되지 않냐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1등이라는 거야? 2등이라는 뜻이야? 예? 1등이었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항요건하고 대항력 요거 한두 자를 구별 못해가지고 틀린다는 거예요. 대항요건은 뭐라고? 대항요건은 우선 변제, 사업자 등록 신청 건물의 인도. 그게 대항요건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겨, 다음날. 대항력은 뭐라고?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하는. 그죠? 나 여기서 장사할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항력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1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그만 행사해가지고 보증금을 그래서 다 받았다 아니면 조금밖에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는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된다 아니면 계속 존속한다. 그래요. 다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기 때문에 존속한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예. 보증금 5천에 월차임 100만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2년이요? 5년이요? 예?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 5년 아니야. 이런 거 틀릴 사람 없겠네. 그죠?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이 차임 증액에 인정되게 되게 한다면, 차임 증액. 차임을 증액한대. 그럼 차임이 지금 얼마요? 월차임. 100만원에 얼마? 9%. 9%니까 얼마? 예? 9만원. 10만원까지 인정된다. 틀렸네요. 그 다음, 차액, 연체액이 몇 기? 3기. 그러니까 200만원이요? 300만원이요? 예. 그 다음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때 그 건물이 경매가 있었을 경우 임차인은 22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 이때요, 이 금액은요, 여러분들 환산보증금으로 논하는 거죠. 그냥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에 의할 적에는 이게 5천만 원이요, 1억 5천이요. 예, 100만 원 곱하기 100하니까 1억이야. 거기다 5천을 더하니까 1억 5천이야. 그러면 1억 5천이면 여러분들 서울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다 아니다. 서울 얼마요? 6,500. 과밀억제권 5,500. 그다음 광역시 예? 3,800. 기타 3,000. 그래요. 기타 3,000. 광역시가 3,800인 건 저도 지금 또 헷갈렸어. 매번 헷갈려. 매번 아니고 외워도 헷갈리고 외워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내는 애 너는 외워? 라고 난 말하고 싶어. 좀 자료라도 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긴 적어도 서울에 6,500인데 여기는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요, 사실상 상식으로 접근해도 되죠. 최우선 변제 금액이 2,200이 되잖아. 거기 보니까. 그죠? 서울에 2,200이니까 3배 해주면 되잖아. 그럼 6,600, 아, 6,500이었겠네.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죠. 예. 일단 다 틀렸어. 기출문제들은 이렇게 답 내기가 쉬워요. 답. 알면, 상식적으로 알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한 게 이해가 안 가나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요, 일단 3분의 1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2,200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 3배 해주면 6,600일 테니까 아마 6,500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 지금 보증금은 5,000일망정, 환산보증금은 얼마야? 1억 5천이니까 해당하지 않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이런 거 조심해달라 그랬어요. 자, 서울의 경우 지금 6,500이 얼마? 2,200. 이거였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야. 보증금 2,000에 월세, 얼마냐면은 50. 보증금 2,000에 월세 40. 자, 이때는 환산보증금 얼마 나와요? 환산보증금 6,000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얼마 보호받아? 서울에서? 예? 그렇게 하면 틀린다니까. 자, 환산보증금에 의해서 있죠? 최우선 이거죠.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이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여부는 뭐에 의한다? 이거 환산보증금에 의해요. 일정 금액은 보증금만 갖고 논한다야. 여러분 생각해봐. 얘 보증금 지금 받을 돈이 얼마야? 받을 돈이 2,000인데 얘 이거 2,000 집어넣으면 2,200쪽?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소액 임차인 범위는 환산보증금에 의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저 일정 금액이라는 건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만 갖고 논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5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를 했대. 그러면 뭐요? 계약갱신 거절할 수? 5번 틀린 거 없네요. 몰라도 맞춘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그죠? 뭔가 눈에 띄는 거, 맞는 듯할 보이는 게 확실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 다음, 경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56페이지요. 여러분들 경매 저랑 같이 수업했죠? 그래서 잘 기억하죠? 다 잊어버렸나요? 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사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 접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 뒷부분이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요 10문제 더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31번부터 40번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쌓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한 게 뭐냐. 제가 서부나 여광하고서 수업을 할 적에는요 이 뒷부분들을 수업할 적엔 제가 인하대 앞에 가서 이걸 다 복사를 해서 줘요. 갖다가 사람들을. 이 복사. 그 복사기가 그게 얼마가 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하대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그게 더 짜증나. 예, 그게 더 짜증나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해서 그냥 메일로 쏴주면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해주잖아. 예, 여러분들 복 받은 거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제가 못 받았네요. 그래도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좀 정리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경매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비교한 것이다. 여러분들 법원 경매는 예? 법원 경매는 꼭 거기에다가 압류 부동산 공매가 같은 동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집어넣으세요. 꼭 압류 부동산 공매는
명칭 공매래도 경매에 공매의 탈을 쓴 경매에 불과하다. 그럼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건 뭐냐? 국세징수법 이런 거 나오면 압류부동산 공매야. 그게 세금 못 낸 공매. 그게 뭐요?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거요. 세금 못 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요.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이거는 매매와 다를 바 없어. 뭐랑 다를 바 없어? 아, 매매처럼 취급하면 돼.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이거 이런 거 좀 외워달라고 했어요. 경매, 공매,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 거민.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모두 합쳐서? 어떻다? 엑스의 개수와 오의 개수는 어때?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저 얘기 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원 경매의 경우 유찰 시 원칙적으로 20%를 원칙으로 해요. 실제는 10%에서 30%다. 그 다음에 2번.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유찰 시 10% 정도. 그죠? 예, 10% 정도. 그 다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 대금 분할 납부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매매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매매할 때 우리가 잔대금 한꺼번에 딱 내버려 아니면 분할 납부 돼. 특히 분양권 여러분들 저기 그 할 적에 어떻게 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뜩 있잖아. 그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할 납부 얼마든지 된다. 그 다음 4번.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래.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래. 칠판 봐봐.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는다고 나와? 공매야. 아, 다시요. 이걸 하니까 이것도 공매로 읽었군요. 압류부동산 공매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달라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금 못 냈는데 국세청이나 물론 관청에서는요 웬만해서 저기 안 해요. 지방대가 뭐 그렇게 큰 거 있어. 지방대는 몇 분 되지도 않으니까 안 해 사실. 그런데 누가 해? 국세청이 이거 오히려 가서 얘기를 해요. 공매 띄워달라고. 나 세금 못 내니까 공매 띄워달라고. 그러고 정산하자고. 그럼 국세청에서 알아서 공매를 신청해줘요 이게. 근데 이 공매와 이 경매는 다를 바가 없어. 단지 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법원에서 할 뿐이야. 그래서 절차적으로 두 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냐? 은행이 누가 저당권 설정했던 놈이 채무불이행 상태야. 이자 갖고 있다 못 갚는다.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은행이 뭐 들어가? 경매 들어가잖아. 경매 들어가가지고서 그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살라 그래 아니면은 그게 매각된 다음에 거기 매각 환가 대금에서 자기가 배당받으려고 그래. 환가 대금에서 배당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놈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1차 유찰 2차 유찰 자꾸 유찰되면서 은행이 받을 돈도 없게 돼 자꾸. 그때 은행이 들어가서 사버리는 거야. 경매를 통해.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가 1순위야. 1순위인데 경매를 통해 가지고서 사버리니까 그 물건은 어떻게 돼? 1순위 아니면 은행이 왜 들어가? 1순위가 들어갔지. 그 싹 어떻게 돼? 말소 해서 진짜 티없고 흠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은행이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업무에 쓰는 거야? 비업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그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해요. 그래서 옴비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물건들 있자 잘 잡으면 여러분들 괜찮아. 단 가격이 싸다 비싸다.
가격이 비싸. 왜? 아니 일반 매매를 해도 저당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여집에 혹시라도 누가 임차인이 있으면은 은행이 책임지고 그 임차인까지 싹 내보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하게 손볼 거 있어 없어? 권리분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명도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물건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위험이 약하니까. 그죠? 가격 비쌌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건은. 이건 그만큼 비싸요, 사실상. 아, 이렇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경매, 이거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 취급해? 네.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아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서 하네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자. 그런 거요. 됐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를 봐? 매매처럼. 단, 이런 거예요. 경매는요, 여기 보셔. 경매는 절차가 보통 있죠. 이렇게 뭐 한 달 반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느려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억이었어. 3억인데 한 번 유찰되죠? 여러분들 지역 같은 경우는 30%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라고 저를 함부로 쓰면 안 돼. 30%라는 데가 내가 볼 때 더 많아. 서울이 20%거든. 그러니까 저감을 30%를 해요. 그러면 이게 3억이 얼마가 돼요? 예? 네? 3, 3은 9. 그래서 2억 1000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은 이거에 또 30%야. 뭐에? 이거에 30%니까 30%면 어떻게 되냐면 6300이 없어지겠죠. 그죠? 6300이니까 어떻게 돼요? 1억 4000? 해서 3억짜리가 있잖아요. 여기 가면 두 번만 유찰돼도, 두 번만 유찰돼도 어쩌면 49%예요. 50%도 안 돼. 50%는 얼마야? 1억 5천 하냐? 1억 5천에 1%가 부족해. 1%, 300만 원 부족하잖아. 저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 그러니까 서울은 20%. 그리고 강원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요. 그런데 경매는 그런데 공매, 기업무용 부동산 공매 예를 들면 이게 3억이었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얘는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이렇게 잡아줘요. 해가지고선 10%가 얼마요? 그 다음 요거에 10% 안 해. 그냥 10%씩 빼는 거야. 여기서 얼마?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냥 얼마씩 빼나가? 그냥 3천씩 빼나가요. 이거를 매일 하댔어요 옛날엔. 10번까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쭉 잡아놓고 이날 들어갈 놈은 이날 들어가는 거고, 이날 들어가서는 끝나는 거야. 근데 이날 들어간다? 쭉 하다가 이 뒤에 가서 한 날 맞춰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던 것이 지금은요, 요게 일주일 간격으로 해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한 두 번 유찰시킨 다음에 잡아. 그러면 되고요. 그 이상 유찰시키면 잡는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유찰시키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 금액을 비교해봐. 비싸? 싸? 왜 비싸요 이게? 그래 비싸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해. 근데 여기도 두 번 이상 유찰시 한 번 두 번 그 이상 유찰시 여기 들어갈 때 토지 싸잖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줘요. 여기도 일정 이상 유찰시면은. 됐어요? 그 원칙적으로 그거라는 거요. 저런, 이런 절차에 의합니다. 그래서 짝짝짝짝짝짝 여기 진행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반 이상 떨어지나 뭐 정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냐? 계속 하는 게 아니야. 아, 여기 들어봐요. 거기서 멈춰요. 멈춘 다음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그러니까 반드시 싸죠? 아니면 더 비싸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금액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매는 주구장창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예. 4번,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5번, 법원 경매야.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 여기 보시오. 압류부동산 공매,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 출급해? 공매의 탈을 쓴 경매라니까. 세금 못 낸 땅. 저게 왜? 그러니까 공시법의 교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 압류부동산 공매 나온 거 등기부를 띄워보죠?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얼마 빼고, 제2금융권에서 얼마 빼고, 사채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못 낸 게 얼마고, 그것도 이제 직접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동산하고 뭐 또 아니면 영업대미 해가지고 세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 여긴 들어있어요. 등기에 쫙. 뭐 그런 것만 들어있겠어요? 누가 가압류 들어온 것도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되어 있고 하여간에 등기법에 나오는 얘기가 다 적혀있는 게 뭐야? 압류부동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땅이야 저게. 저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그래서 얘는 공매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뭐와 같아?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다니까. 저, 이 물건은 누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왜? 별의별 게 다 있어서 권리 분석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든 물건이요. 됐어요? 다만 얘도 명색이 뭐라고? 공매란 이름을 쓰고 있다고 저감률만 10% 같아. 뭐만 같아? 저감률만 같아요. 저 비업무용 부동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처럼 취급해라? 그러면 되는 거요. 됐어요? 일단 1번의 답은 5번이요. 이거 하는데 왜 너무 오래 걸렸어? 자, 2번 봅시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뭐처럼 읽어? 예, 일단 답은 3번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칠판봐. 칠판봐. 농지증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외웠어? 그렇죠. 경공매증 나오면 전화. 경매든 공매든 매매든 증여든 농지증은 농지증은 다 필요해. 그래요. 그거요. 3번 답이야. 깔끔하게. 됐어요? 예, 나머지 볼까요?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깨끗해, 지저분해. 그래요. 반면 압류부동산은 지저분해. 됐어요? 그 다음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매수자 변경 가능하다. 돼, 안 돼? 매수자 변경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넘긴다는 거예요. 넘겨. 남한테. 사다가 도중에 넘겨. 경매는 남한테 넘기는 거 돼, 안 돼? 매매는? 매매는 되잖아. 그죠? 남한테 넘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넘기는 형태가 중간 생략 등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저기일 때도 제3자한테 뭐 무슨 계약 맺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 그럼 공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시가보다 싸 비싸. 예, 시가보다는 조금 싸. 왜? 처음부터야 아니면 유차하고 들어가 그래도.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 있잖아. 이것도 웃기는 거야. 시가보다 싸다는 얘기도. 이거 여러분들 감정가인데 감정가가 시가보다 이렇게 싸게 잡혔을까요? 아니면 이거 비싸게 잡힐까요? 예? 자산관리공사나 은행에서 압력 거 넣어요. 얘네한테. 이거 잡을 때 금액 어떻게 잡으라고. 높게 잡으라고 얘기해. 절대로. 하지만 우리가 감정가니까 뭐 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으면 굉장히 비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법원 경매보다 엄청 비싸요. 됐어요? 그 다음 유찰 시 차기 입찰 전까지 전 회차 공매 조건 이상으로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유찰됐어도 그거 내가 살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그 이상 금액 아니어도 돼. 왜냐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여기까지 유찰됐어요. 그래서 요게 남았거든? 그럼 논리적으로 요게 남은 상태에서 요 가격이 안 된 거죠? 요게 남았을 때 여기서 이러는 거야. 요 가격 하기 전에 내가 한 내가 2억 3천에 살 테니까 이거 하지 말지. 나 귀찮게 일주일 기다려서 이거 하느니 이거 합시다 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그럽시다는 못하죠. 왜? 누구랑 해야 돼? 은행하고 해야지.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야? 은행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에다 전화해줘요. 2억 3천에 사겠다는 사람 나타났는데 그냥 공매 2억 4천 그 3차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한테 팔아버릴까요? 이게 어떻다?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은행에서 아 그래 그럼 그거를 하고 팝시다. 해버리면 팔 수 있는 거야. 그 수익 계약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계약. 여러분들 봐봐. 자, 언니가 내 물건을 여기 보시오. 내 물건을 2억 5천에 사겠대. 이 언니는 2억 4천에 사겠대. 근데 내가 2억 4천에 팔았어. 이 언니 2억 5천에 사주겠다는데 그럼 내가 2억 4천에 팔았어. 법에 걸려서 나 영창가 아니면 괜찮아. 왜? 왜 괜찮아? 내 맘대로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되지. 그게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일단 2번에다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국세징수법, 그 다음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그죠?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방, 웬만해서 지방에서는 그저 공매 안 한다 그랬죠? 누가 해? 국세청에서 해. 자, 뭘로 읽어? 경매로 읽어. 자, 매수자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할부 납부할 수 있어 없어? 경매잖아. 할부 납부가 어디 돼? 얘가 답 아니야. 됐어요? 3번 권리 분석 필요성 적다. 엄청 크다. 예? 아까 뭐라 그랬어? 등기법의 교본이 되니까. 등기법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적혀 있어. 됐어요? 토지거래허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왜 않는다야? 여기 토지거래허가 필요 없다니까. 예, 경매랑 같이 읽으라니까. 그거 경매로 읽기가 그렇게 어려워? 됐어요? 예, 다만 유찰 시 이것만큼은 명제기 공매라고 뭐라고? 이것도 10%. 그거 하나 차이라니까. 이렇게 쉽다니까 여기가. 어려워, 쉬워. 예? 아, 되게 쉬워, 여기. 그 다음. 자, 4번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할 때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2번 보세요. 담보 가등기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대. 그러면 이 담보 가등기 말소대에 살아있어. 예? 왜? 담보 가등기도 뭐야? 그렇죠. 이것도 담보 목적이었거든. 담보 목적의 권리였던 것들은 다 말소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 그래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쪼르르륵 다 없어지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선 지저분해 깨끗해. 그거요. 1번, 2번. 그러니까 틀렸네요. 나머지 볼까요? 전세권이 최선순위야. 살아남는다, 죽는다. 살아남아. 전세권은 담보권이야, 용익이야. 그러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대. 그 얘기는 뭘 요구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아, 죽어. 그래요. 맞네요. 2번, 3번. 배당받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야. 그러면 배당받을 사람이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물건을 지가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낼 적에 대금 납부 기일까지 전액을 갖다 내야 돼? 자기 배당받을 돈 빼고 내야 돼? 빼고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액을 낸 다음에 나중에 배당받아도 되고 자기 배당받을 돈 빼고 내. 그걸 뭐라고 하고?
상계라고 하죠. 그 상계 신청 언제까지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예, 매각 결정 기일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라고요?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두 개가 떠올라야 되나 그랬어. 농상, 감사합니다. 그거요. 매각 결정 기일하고 연결되는 건 농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상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 4번. 매수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대금 완납 시. 그래서 외국인이었어. 그러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몇 개월 이내 신고요? 6개월. 어느 날로부터? 예, 대금 완납일로부터. 그 다음, 가처분 등기요. 가처분 등기는 담보 목적인 거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이전형을 택하고 있는 거죠? 예, 최우선 저당권보다 앞에 있대. 죽어 살아. 살죠. 살아남으니까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예, 위험하죠. 살아남으니까 이런 거. 하여간에 있죠? 여러분들, 경락인 입장에서는 앞에 뭐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 아니면 다 싹 없어지는 게 중요해? 살아남으면 위험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5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틀린 거. 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요? 대금 완납 시.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1번 맞아요. 2번. 임의 경매야. 여러분들,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다? 집행거라. 임의 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 그래서 여기에는 집행권은 없어도 돼. 이거 답이네. 강제 경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집행권은 이란 돈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 준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판결문. 그 다음 공증된 어음 증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법원의 경매의 경우 법원이 촉탁에 의해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 보시오. 거민 필요한다. 거민 필요 없다. 알아서 해줘. 촉탁에 의해서. 그다음 그러니까 이 뭐냐면 거민은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아니요. 근데 등기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5번 집행 권원에는 확정된 이행 판결, 이 판결문들이야.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다. 맞아요. 그 다음 16번 매수 신청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즉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 고개 드셔. 아이, 일단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걸 했잖아요. 경매 그 사건을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 집행관. 그 다음에 최초에 이거 그죠? 이 금액은 감정평가됐다. 감정인. 그리고 그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들과 직원이 있다. 이 중에서 이 친족까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다? 예, 감평인하고 집행관 둘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친족들은 들어올 수? 일단 그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 돈 있으면 그 물건 갖고 집 사야 돼? 아니면 빚 갚아야 돼? 빚 갚아야지. 어딜 다 들어와. 채무자는 안 되는데. 채무자 가족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물상보증인. 경매에 참여한다, 못한다? 한다라 그랬어요. 오로지 여긴 누구만 못해? 그래요. 그 다음, 채권자. 경매 신청했던 사람. 지금 뭐냐면, 아까 은행이 자기가 경매 신청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샀잖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누구만 못해? 채무자만 못한다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저기요. 재경매,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경매. 그걸 재경매라고 했죠. 재경매가 있을 시 전 경락인은 경매에 참여한다, 못한다. 이전 경락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기억하자 그랬어요. 전 경락인. 됐어요? 그 다음, 제한 능력자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본다. 원래,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참여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민사집행법에선
이걸 갖다가 경매란 용어를 안 쓰고 가능한 한 매매 비슷하게 매수, 각, 매수, 그죠?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마치 법률행위처럼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다음 경매 관련 범죄자 몇 명?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2년입니다. 그랬어요. 요거 있잖아요. 뒤에 가서도 나오잖아. 매수신청 대리인 결격사유. 그죠?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3년! 경매 관련 범죄자. 경매 관련 범죄자가 2년일 뿐이야. 그거. 됐어요? 6번의 답은요, 5번이요. 됐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려. 이 법원 입찰이니까 경매입니다.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작은 거. 위험성이 작다는 건 깨끗한 거요, 지저분한 거요. 다 지워지는 거. 묻고 있어요. 됐어요? 자, 1번. 선순위로 지상권이 있대. 예, 지상권 살아남아 죽어. 그렇죠. 용익 물건은 1등이면 산다야. 그 다음에 2번. 가처분 금지가 됐어. 얘도 뭐야? 살아남아. 그 다음에 3번. 선순위에 담보가 등기가 있대. 얘가 1등이니까 얘가 이거 밀뒤로 싹 죽잖아. 이게 제일 깨끗하네. 4번. 전세권 등기가 있대. 얘 용익이잖아. 살아. 게다가 배당 요구했대 안 했대. 그러니 살아남으니 문제죠. 그 다음. 선순위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이 다수나 있대. 이게 무슨 얘기요? 배당 요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얘네들은. 왜? 확정일자 없으니까. 배당 요구 못하죠? 근데 대학력에서는 몇 등이야? 대학력에서는 1등이 내가 한 명이야, 무려 다수야. 제일 위험해. 근데 이상하게 답을 써도 꼭 5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최소한 3번 금방에 가가지고 써야 되는데 5번 쓰는 분들이 있어.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법원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가등기는 최선순위일 경우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잘 봐라. 담보 가등기면 어떻게 돼? 좋아. 그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텐데. 근데 보존 가등기면. 아, 얘 살아남잖아. 그래서 보존 가등기에 의해 가지고 결국 뭐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게 되면 경매 안만 세상 없어도 몇 번을 처치로다 할지라도 소유권 어떻게 해? 뺏겨버려. 근데 위험도 굉장하죠. 그 다음 2번.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가 종전 소유자일 경우 설정된 것이라면 저당권자 등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에 항상 인수된다. 이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이건 지금요 이걸 왜 이렇게 어지럽게 썼을까?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셔. A가 이 집을 B에게 팔았어요. 뭐 했어요? 이게 이제 매매를 한 거요. 매매를 했는데 얘가 돈을 못 갚아서 얘 저당권자인 C가 경매가 들어온 거요. 뭐요? C가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그 배당자 속에는요, B에 대한 채권자들이 다 배당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거기 문제는 종전 그 몇 번 문제예요? 지금 보는 게 몇 번 문제? 8번에 2번은요 여기다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이 D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걸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D는요 여기 보십시오. D는 B의 채권자야, A의 채권자야. A의 채권자 아니야? 그러면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채권자가 아니잖아, B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단데, 얘도 배당 요구할 수 있다로 판례가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여기 딱 적혀 있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제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건 내가 확인해 드려야 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 말이 의미하는 거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집을 얘한테서 얘가 샀는데, 얘가 여기서 저당권 설정해가지고서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야. 경매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채권자라든지, 뭐, 임차인이 여기에 배당 요구하는데, 얘도 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얘는 얘의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 못 해. 배당 요구 하지 못하지만, 가압류가 매매보다 언제 있었어? 당연히 앞에 있었겠지. 얘 채권자가 이게 매매된 다음에 여기다가 A에, B 물건인데, B 물건에다가 전개 가압류 걸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건, 무조건 이건 1등이라는 거죠. 근데 배당 요구는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인수된다라고 했을 때, 인수된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배당 요구 할 수 있는 걸로 판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 문제가 좀 헷갈리네요. 지금 뭔 소리인지는 알아듣죠? 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인수된다라고 돼 있죠? 예, 바뀌었을 거예요. 자, 8번에 요거 2번, 제 생각이 틀렸어요. 과거에는 맞았어요. 바뀐 지가,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던 게 한 4, 5년 됐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4, 5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거 아마 저기,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원장님이 딱 답이 나올 텐데, 원장님은. 워낙. 자, 그 다음 4번. 최선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1등이야, 2등이야? 2등.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소멸. 됐어요? 예. 5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야. 가처분 등기 됐어. 소멸돼, 인수돼. 1등이면? 아니, 밑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 5번이지. 1등인지 2등인지 모르잖아. 자, 9번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요. 배당 순위에서 가압류를 한 후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가압류는요, 여러분들 가압류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인데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압류권자는요, 특징이 뭐냐? 후순위 물건과 뭐다? 동순위다야. 후순위 물건과 뭐라고? 동순위. 그래서 무슨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안분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칠판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다뤘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1순위 가압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등이 뭐, 누가 있었냐면은, 가등기 담보가 있었어요. 3등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자, 1억 8천에 경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배당 요구했겠죠? 자, 얘 얼마죠? 얘 1등이야. 1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가압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물건이지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하고, 여러분들 채권들은, 자, 예를 들면 언니가 1월 5일 날 나한테 1억을 빌려줬고요. 저 언니가 2월 5일 날 나한테 1억을 빌려줬고요. 이 언니가 3월 5일 날 나한테 1억을 빌려줬어. 능력도 좋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걸 빌려줬어요. 이 세 분이. 그러면은 이분이 제일 먼저 돈 받아야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채권은 동순이에요. 채권은 동순인 거야. 얘는 가압류는 채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담보물건으로 배우는 게 전형 담보물건 뭐?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비전형 뭐 배워? 가등기 담보. 그죠?
이런 거 배우지 가압류라는 물건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가압류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다만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놨어? 등기를 해놨단 거. 등기.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한다? 동순이 취급해. 그러니까 안분배당해야 돼. 합친 금액 얼마? 3억에 1억이니까 3분의 1 받아. 여기 3분의 1이면 얼마요? 예? 6천 받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 얼마? 얘는 다시 1억이야. 예. 이렇게 받아간다. 왜? 얘와 얘는 동순이다, 아니다. 왜? 물권이네,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어디에 있다? 갑구, 을구. 얘는? 그래서, 동구에 있으면 뭘 보고? 순위번호. 그 다음, 별구에 있으면? 같은 7월 5일일 망정 접수번호를 보니까 누가 앞섰다? 가담보가 앞섰기 때문에 얘 다시 1억 주고 그 다음 얘 2천에서 1억 8천의 배분 권리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후순위 물건과 뭐다? 그래서 5번 답이에요. 그 오늘만 했어 아니면 자주 한 거예요. 그래요. 난 몇 번 쓴 것 같아 저거. 가압류는 후순위 물건과 동순위다. 그 다음 10번 보세요. 자, 배당에 대한 거죠? 우선순위 놓아놨는데, 영순위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 경매비용과, 그죠?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그거죠? 그래서 그거 찾는 거야.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 경매비용 없네.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있네. 리을로 출발해. 다 리을이네. 예, 리을로 출발해. 리을이 1등이야. 제3취득자 비용. 여러분들, 여기서 비용은 뭐요? 필요비, 유익비 아니면 두 개 다 포함? 필요비와 유익비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이사해가지고서 경매 나올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서 인테리어 싹 했어. 근데 쫓겨나게 생겼어. 그럼 인테리어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건 필요비, 유익비, 인테리어 못하면 안 하면 못 살아? 얼마든지 살아. 그런데 됐잖아. 유익비야. 그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비만은 아니다. 유익비까지다. 그래서 그게 일단 영순이야.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라도 해주자야. 1. 그 다음 뭐가 떠올라요? 예,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니은 찾으면 되네. 니은. 그러니까 1번, 2번. 니을, 니은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당해세 찾아야지. 당해세. 그게 영순이, 1순이, 2순이죠. 당해세 찾아. 그게 몇 번이요? 니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눈에 거의 드문 거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얘기. 그죠? 우선 변제 건들. 그죠? 즉 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건 뭐요? 디귿이죠. 저당권. 담보물건들의 그 우선 변제 건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우선 변제 건들이야. 이런 거. 얘네들 거. 요거 찾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찾을 필요 없어. 여기서 답은 항상 결정돼요. 뒤에 것들은요, 서로 간에, 그거 잘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 맨 꼴찌가 뭐야? 맨 꼴찌는 뭘로 끝나야 돼? 일반 채권으로 끝나야지, 뭐. 뭐, 대충 그렇게 잡으면. 2번하고 5번이 같으나요? 비슷하나요? 비읍하고 시옷으로 결정되네. 그, 치사하게 냈네. 뭐가 앞이요? 임금 채권이 앞이고, 그죠? 예, 임금 채권 중에서도 뭐 3개월 치 이거는 뭐에 해당했었어? 그건 1순위였죠. 예, 1순위였고. 그 다음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이 앞에, 일반 채권보다 의료보험이 앞선다는 것은 난 용납 못해요. 남의 피 같은 돈, 일반 채권. 여, 언니들 나 이거 빌려주는 것보다 내 의료보험비 밀린 게 그게 앞서야 돼?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게 더 없지. 어떻게 의료보험비 밀린 게 병원도 안 가는데. 근데 그게 더 앞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세요. 자, 배당 한번 저기 보래요. 여러분들 1등, 뭐라고 돼 있어? 가
가압류. 어이, 뭐라고 적혀 있어? 칠판 봐봐요. 가압류는 후순위 물권과 동순이야. 가압류는 후순위 물권과 얼마? 예. 네. 채권액이 1대1이네? 근데 매각 문제를 보세요. 경락 얼마 이루어졌대? 8천. 그러니 얼마씩 갖고 가는 거야? 4천, 4천. 그 답이지 뭐. 4천, 4천. 11번 답은 4천, 4천 찾으면 돼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봅시다. 경매 절차요. 자, 경매 절차는 일단 경매 신청부터 시작해야지. 뭐부터? 경매 신청. 경매 신청 찾아봐. 디귿이네요. 채권자의 경매 신청. 그래도 경매 신청의 방법은 뭐라고? 두 가지가 있다. 뭐뭐? 예?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다음,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의리의리네요. 경매 개시 결정.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는 절차가 두 개가 있다. 첫째로 송달과 두 번째로 등기다 그랬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송달을 한다. 그거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결정 공고해. 없네? 배당 요구 종기일에 대한 공고가 있는데 그게 없어. 그럼 없죠 하고. 그 다음에,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을 한꺼번에 잡아서 공고를 해. 그럼 기억으로 가면 되네.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그거요. 그러면 답 나왔죠. 자, 여러분들, 칠판에, 이건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칠판에 제가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쓰고 시작하잖아. 무려 두 번이나. 그래요. 이런 건 틀릴 수가 없고요. 그 밑에요. 그 경매 절차라고 그거 되어 있는 거 있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싹 나와, 그거.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해야겠네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그럼 뭐하러